이 소설은 허상과 멸기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시한 편을 인용을 했는데,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북아프리카 12세기의 무명의 평민이 쓴시한 편을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 지은이 미상. 가능할 것인가? 나 야곱 알만스의 일개 백성도 장미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죽어갈 수 있을까?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 여러분들, 처음 보는 시죠? 저도 이 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는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위화, 중국의 지금 현재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 그리고 한 10년 후에는 중국에 또 다른 노벨 문학상을 안겨줄지로 모를 작가인 위화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허상간 멸기라고 하는 한국어판 책 속에, 지금 들고 있는 이책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화는 한국에서 허상간 멸기가 아주 인기가 있으니까 따로 한국어판 발간에 붙여 하는 서문을 따로 씁니다. 원래에는 없던 서문이에요. 원래에 또 서문 따로 있고 한국어판 서문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서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목이 기억의 문을 두드리는 작업,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역사를, 중국의 근대사를 되돌아본다 하는 이야기겠죠. 거기에서 조금 결이 다른 톤으로, 어감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어판 서문에 평등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설은 허상과 멸기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시한 편을 인용을 했는데, 북아프리카의 시라고 하고 쓰여진 시기는 아주 오래전인 거의 뭐 900년 다 돼가는 12세기 때의 시라고 합니다. 아마 위화 역시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없고요. 아마 무슨 비문 같은 데 새겨진, 묘비명 같은 데 새겨진 것이 아니겠느냐. 북아프리카라면 어딥니까?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이쪽이거든요. 그쪽인데요. 그러니까 저 지금 아랍 쪽하고 그 이스라엘 쪽도 아니에요. 제목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임의로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시 속에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기 때문이죠. 지연이 미상의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가능할 것인가? 나. 이때 나는 시인이고 화자다. 그러니까 시인 화자다. 시인 화자.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지연이 미상이라고 했고요. 야곱 알만서의 일개 백성도. 나 자신이 야곱 알만스. 야곱 알만스는 나라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데, 나라 이름 같으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나라 이름 들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곱 알만스는 지도자 이름이 아니겠느냐. 문화권마다 지도자 이름들이 다 다르죠. 무슨 킹, 왕, 황제, 또 칸이라고 쓰죠. 징기스칸 할때 칸. 한자로는 그것이 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가야 구간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아서 마리깐, 신라 임금 마리깐, 김수로 왕 안에 그저그 탄생할 때 구간들이 모였다 뭐 이런 안에 저간 이게 바로 지도자일 뜻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술탄이라고 한다. 뭐 술탄이라고 해서 술에 술탄젓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술탄은 이슬람 뭐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세속적인 권력의 최고 지도자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북아프리카 12세기 같으면 이슬람의 그 물이 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야곱 알만스가 이슬람권의 그 술탄에 해당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 알만스의 일개 한낱 그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낱 일개 백성도 그 자기 자신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다. 그리고 장미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정도니까 상당히 평민이지만 지적인 훈련을 거쳤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뱃을 하지 않는 향촌의 선비 정도쯤 되겠다. 사실 우리 향촌 선비도 뭐 양반 임내하지만 뱃을 하지 않으면 평민이거든요. 먹물이 좀 든 사람이 아니겠느냐. 평민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아니까. 그래서 장미와 같이 죽어갈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죽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갖다가 남기고 있습니다. 진화자는 일개의 백성, 즉 평민이지만 먹물이 든 사람이고요. 유야 자신도 이 시를 쓴 사람을 사회 구분과 사람 도리에 충실한 보통 사람이다. 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야도 이 사람, 이 시를 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시의 제목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시의 제목도 없을 거예요. 심작한데는 요 비명에 새겨진 시인 것처럼 여기지는데 뭐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장미고 왜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가치 개념을 상징하는 말이다. 뭐 가치 중에서도 지고의 가치 개념을 상징하는 시어다. 장미는 심미적 가치거든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심미적 가치에 대한 어떤 상징적 표현이 아니겠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랄까요? 지적, 도덕적 가치가 아니겠느냐. 동양권에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군자도 되거든요. 도덕군자와 같은 개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를 쓴 사람만 아리스토텔레스를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면 알 수 있다.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한 맹자 정도의 사람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뭐 공자는 소크라테스 정도도 봐야 되겠죠. 참 희한하게 공자하고 맹자는 사제지간이라고 다들 학생들이 아는데 그거 잘못된 암입니다. 사제지간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공자의 손자의 제자가 맹자입니다. 손자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정손자뻘인데 어떻게 같은 시대에 서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기가 좀 힘들겠죠. 옛날에 수명도 짧았는데. 사제지간인지 학생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공자와 붙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붙다, 노자, 소크라테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에 살았는데 참 그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관한 또 책도 있습니다. 왜 하필만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출연했냐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내가 비싸서 못 사고 있어요. 3만원 넘는 책. 책 제목은 추거의 시대. 한 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를 쓴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불평등이네요. 보통 사람 중에서도 더 못한 보통 사람,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다시 말하면 장미도 모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장미를 그냥 꽃이라고만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과 이 시를 쓰는 사람과 너의 또 불평등도 있죠.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이 시를 쓴 야곱 알만서의 백성과 달리 또 다른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만큼 평등한 것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3월에 학생들 데리고 무슨 그 MT인가 뭔가 그 남해 상주 해수욕장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 별세하는 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죠. 그러니까 벌써 세상 떠난 지도 21년 됐네요.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의 대자본가다. 세기, 20세기를 대표하는 그만한 대자본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병철 정도인데 세계의 대자본가의 죽음이나 추원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자의 죽음은 똑같아. 똑같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는 재물도 명예도 위업도 위대한 업적 위업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 허상간 매을기에서 허상간이라고 하는 이 보통 사람은 삶이 공공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피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피 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혈한다 하는 개념은 있지만 피 판다가 없어요. 중국에는 피를 파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없겠죠. 뭐 피를 팔으면 무슨 아니야 그 저 노동자 한 달 월급의 뭐 반 정도는 이렇게 벌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그래요. 허상가는 평생 평등을 추구해 왔던 보통 사람이지만 결국은 세상은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최근에 문학 평론집 하나 내었습니다. 다문화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평론집을 냈는데 여기에 허상간 매을기에 관한 뭐 몇 페이지 제 나름대로 비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해당되네요. 저는 허상간 매을기의 허상간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다문화를 추구하는 다문화 정신을 추구하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작가 자신은 평등의 이야기에 방점을 두었습니다만 외국의 평론가인 송이복은 허상간 매을기를 다문화의 관점에서 봤다. 다문화라고 하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었다. 이 작가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그것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하는 몫은 독자들입니다. 그 독자 중에서 가장 문학적인 훈련을 받은 독자가 문학 비평가라고 해요. 문학 비평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그거는 이제 작가는 이제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아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작가로서 연애 그 저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작가는 평등. 나는 다문화. 왜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장남은 그의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어떤 남자와 강간했는지 화간했는지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이었어요. 혈연적으로. 그것도 이제 본인도 압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막아내 그 저 뒤에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안에 살리려고 또 피를 팔기도 했으니 이문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간촌수 필선. 이문구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창자가 비평이라고 하는 개간지에 허상간 매을기 막 그때가 199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서평을 썼습니다. 서평을 쓰고 공자 중심의 중국 사회와 다른 공자 말고 그 안에 그 저 공자를 순종으로 알았다면 그 잡동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백화난망, 백가제방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상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공자 유교 외의 사상들. 그런 것을 보여준 중국인의 모습을 중국인의 그 다문화적인 어떤 잡종 문화를 보여준 그서의 안에 그 결과가 바로 허상간 매을기라고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병으로 돌아갔었는데 이문구 선생도 다문화의 관점에서 허상간 매을기를 보았다. 제가 이 책에서도 평등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중국이 안정된 사회에 접어드는 것을 우리는 차차라고 해요. 한자로 차차, 차별할 때 차자, 차이할 때 차자, 또 뒤에 차자는 다음 차자, 무슨 차기, 차차기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한자가 다르죠. 이 차차는 불평등하지만 질서 있는 문화를 차차의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평론집에 보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정된 사회의 차등적인 질서. 그게 유교 문화도 그렇거든요. 안정된 사회를 안정을 추구하면서 차등의 그 질서를 추구하거든요. 남과 여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남녀 유별 부모와 자신 그리고 세대 간의 차별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뭡니까 장녀 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군신관계 요즘 말하면 대통령과 백성의 차별이 있다 하면 이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살아온 국가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정과 차차이기보다는 변화와 평등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누가? 허상간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뭐 이틀 사흘 지났네요.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몇 달 동안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켜보면서 유력한 두 후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이념을 계속 내놓는데 종이 한 장 차이지만
A 후보는 자유를 조금 조금 종이 한 장 차이로 중시하고 B 후보는 평등을 자유보다는 평등을 조금 종이 한 장 차이로 중시하는 이런 것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송이복의 어록. 자유 없는 평등은 맹목적이요. 평등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가야 된다. 약간 종이 한 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등가의 개념이다. 똑같은 값어치를 지닌 개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자유의 종이 한 장 차이를 두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앞으로 실제 국가를 경영하면서 평등의 문제에도 꼭 안에 그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미와 아리스토텔레스, 지은이 미상, 가능할 것인가? 나 야곱 알만스의 일개 백성도 장미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죽어갈 수 있을까?